제62회 동영 한설대첩 축제를 시작하는 개막 선언을 우리 류태수 재단법인 동영 한설대첩 문화재단 대표 이사님께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설대첩 431주년을 축하하고 최초의 통계령 한산도 통계령 설치 430주년을 기념하는 제62회 한설대첩 축제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재단법인 통영한설대첩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의 개막 선언으로 이번에는 재단법인 통영한설대첩문화재단 이사장님이신 천영기 통영시장님과 김미옥 통영시의회 의장님 두 분을 모셔서 인사. 우리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통영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영시장 천영기입니다. 남해안의 대표 도시, 문화예술의 도시 통영에서 펼치는 한설대첩 축제를 방문해 주신 내외 기빈 및 관광객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특히 오늘 충렬사 고유지에서 초음관을 맡아주신 우리 박경기 아산시장님, 그리고 축하해 주신 여러 자매도시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431년 전 한산대전에서 이수신 장군은 필사 적생 죽기로 각오하고 싸워서 일본 수군에게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이수신 장군은 언제나 부족한 여건을 탓하지 않고 철저히 준비하고 당당히 싸워서 극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통영시는 호주의 시드니, 중국 충청시와 함께 야간 관광을 수반한 아시아 태평양 3대 축제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통영시는 성과 바다, 해양 레저, 통제인과 문화예술, 야간 관광 등을 기반으로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 도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모든 방문객들에게 언제나 친절한 시민, 깨끗한 도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건강한 여러분 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짧게 인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의장. 사랑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통영을 찾아주신 많은 관광객 여러분, 특히 멀리서 와주신 아산시의 우리 박경기 시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통영시의 여장 김미옥입니다. 통영을 대표하는 축제이자 한설대첩의 승리를 기념하고 유구한 300년 삼도수군 동제영의 문화가 자랑스러운 맥을 이어나가는 제62회 통영 한설대첩 축제가 송악리에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하면서 축하드립니다. 작년보다 더 다채롭고 더 알차게 구성된 한설대첩 축제를 통해서 일상의 걱정은 잠시 내려주시고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모두 해소하며 같이 오신 가족들, 연인, 친구들과 함께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이곳 통영에서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축제를
즐기는 것과 동시에 전쟁으로 도탄에 빠진 나라와 백성을 구해내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과 수많은 호국 영령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마음속에 되새겨 주신다면 이보다 더 좋은 축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62회 통영 한산대첩 축제를 개막을 거듭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가정의 건강과 기쁜 일들만 가득하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이사님 두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분 자리하실 때까지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통영 시민뿐만 아니라 통영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들 모쪼록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라고 두 분이 기원을 해주셨습니다.